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 초에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죠. 따라서 9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을 살펴볼 건데 이번 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렇게 서울에 있는 4년제 여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PDF 파일로 수시 모집 요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화여대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정리해 놓은 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수시 칼럼 글은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 그리고 나무 아카데미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글로 여러분께서 검색을 통해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화여대 먼저 전년도 대비 입학 전형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빨강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의 전형의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고 지원 자격이 추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고 고교별 추천 인원도 확대됐어요. 그리고 논술 및 실기 실적 전형은 선발 인원이 축소되었네요. 이 두 개는 올라갔지만 얘는 내려간 거죠.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미래 인재 전형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시 전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쉽게 말하면 서류를 평가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거고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돼요. 계열별로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죠. 이 전형에서는 무려 889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400명을 뽑는데요. 지원 자격 읽어봐 주시고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를 보면은 학생부 교과 내신 등급을 말하는 거죠. 이 내신 등급은 80%, 면접은 20%로 이루어집니다. 단연 교과는 국수영 한국사 사회 과학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고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이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 논술 전형을 볼게요. 이 전형은 330명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교과 30%에 논술이 70%인데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앞서 봤던 고교 추천 전형과 달라요. 반영 교과와 반영 학기는 똑같은데 이수 단위 반영 방법이 논술 전형은 상위 30 단위로 되어 있는데 앞서 봤던 고교 추천 전형은 전 단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 국수영탐 3개 영역 등급 이내이고 자연계열은 국수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스크랜튼 학부는 국수영탐 4개 중 3개 영역 등급 합 5예요. 스크랜튼 학부가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높죠. 그럼 경쟁률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게요.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 7.76대 1이었는데 2021학년도는 8.42대 1이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 논술 전형, 다 경쟁률 변화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전체 경쟁률은 11.23대 1이었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도 이대에서 인기학과에 해당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스크랜튼 학부도 인기학과라고 했죠. 1위, 2위를 차지했어요.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모집 단위는 기독교 학과와 물리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 인재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의예과, 화학생명분자과학부 생명과학 전공이었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통계학과와 물리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교 추천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교육공학과, 통계학과였고 낮았던 모집 단위는 중머 중문학과, 특수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이 경쟁률은 이대에서 발표한 경쟁률인데 이대에서 합격자의 내신 등급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수기를 찾아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물론 표본이 적지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의 경우 내신 등급이 인문 계열은 2.6 전후, 자연 계열은 3.1 등급 전후로 나타났고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 평균 1.7 등급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내신 등급은 인문계열 2.7 전후, 자연계열 3 전후로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아까 전에 스크랜튼 학부가 인기 학과라고 했으니까 스크랜튼 학부에 합격한 학생의 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크랜튼 학부는 5가지 트랙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수하고 1학년 말에 주전공을 정해서 스크랜튼 학부와 함께 주전공을 복수 전공하는 학부예요. 논술 전형으로 이 학부에 합격한 학생의 전학력 내신 평균 등급은 2점대 중후반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대 논술 전형의 산출식으로 산출하였을 때는 1점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1년 동안 논술 학원을 다녔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이대 논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논술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문제 유형을 나눠서 각각의 유형을 익히고 여러 학교의 기출문제를 두루두루 풀면서 이런 능력을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첨삭이 중요하므로 논술은 독학보다는 학원을 추천하고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논술 전형에 도전해볼 것을 추천한다는 말을 후배들에게 덧붙였어요. 아까 봤듯이 논술 전형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조금 달랐죠. 따라서 이 학생은 2점대 중후반의 학생부 등급이었는데 논술 전형, 이대의 논술 전형 산출식으로 산출했을 때 확 뛰었네요, 위로. 따라서 이 학생은 논술도 물론 잘했겠지만 학생부가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자신의 학생부 등급이 낮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느 대학의 어느 전형에 자신의 학생부가 유리한지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숙명여자대학교를 볼게요. 숙명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5월 초에 2022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요강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꼭 숙명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년도 대비 입학 전형 주요 변경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에서 전형 요소 비율이 변경된 거예요. 면접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교과 성적의 비율이 올라가고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형 요소 비율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이 두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형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에요. 숙명여대도 마찬가지로 수시를 크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실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과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살펴볼게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은 서류형이니까 서류 100%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경우 똑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1단계는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40%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죠.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두 전형과 달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요. 이 부분 봐주시고 그 다음 논술 전형을 볼게요.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30%, 논술 70%입니다.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이면 되네요. 탐구 선택 시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볼게요. 숙명여대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경쟁률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소폭 변화가 있어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서류형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미디어학부, 낮았던 학과는 기계시스템학부였고 면접형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사회심리학과, 낮았던 학과는 ICT융합공학부 응용물리전공이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역사문화학과였습니다. 논술전형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단위는 사회심리학과,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기계시스템학부였어요. 그 다음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볼게요. 여기 학이 빠졌네요. 학생부 종합 서류형의 경우 인문계열은 3.23등급, 자연계열은 2.88등급이었고 면접형의 경우 인문계열은 3.72등급, 자연계열은 3.19등급이 평균 내신 등급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보다 좀 높겠죠. 인문계열은 2.01등급, 자연계열은 2.14등급이 평균이었어요. 그 다음 논술은 당연히 얘네들보다 낮겠죠. 인문계열은 3.91등급, 자연계열은 3.8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모집단위를 봤을 때 이 전체 전형에서 가장 내신 등급이 높았던 학과는 1.73등급의 문헌정보학과였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고 그리고 가장 내신 등급이 낮았던 모집단위는 5.39등급의 프랑스 언어문화학과로 면접형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내신 등급이 2등급 후반대, 학생부 교과전형은 2등급 초반대, 논술전형은 3등급 중반대는 나와야지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신여대. 성신여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정리했어요. 특히 이 수시 신입생 모집 요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대기 중인 주요 사항 변경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심의 결과가 나오면은 또 변경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후 발표되는 모집 요강 확정본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볼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전환되었고 학교장 추천이 도입되었다는 것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학종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228명을 뽑고 서류 100%를 보는데요. 이때 인성은 20%, 전공 적합성은 20%, 학업 역량은 40%, 발전 가능성 20% 이 비율로 평가를 합니다. 서류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의 경우에도 서류를 100% 보는데요. 이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20%, 학업 역량이 40%였는데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는 반대죠. 이 비율로 3배수를 선발해요. 1단계에서.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있습니다. 자기주도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볼게요. 251명을 선발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를 보면 학생부 100%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저 학력 기준 봐주시고 그 다음 논술 우수자 전형을 볼게요. 180명을 모집하고 논술 70%, 학생부 30%를 반영합니다.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요. 학생부 반영 방법은 여러분께서 직접 이렇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볼게요.
이 경쟁률 결과는 성신여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전체 경쟁률은 2020학년도의 경우 11.81 대 1이었는데, 2021학년도의 경우 12.93 대 1이었어요. 크게 변화는 없죠. 그런데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큰 폭으로 변화했네요.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35.8대 1의 인문계열 간호학과였고, 논술 우수자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모집 단위는 3.88 대 1의 지리학과, 한문교육과였어요. 이 전형은 학생부 총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 인문계열은 3.3 전후, 자연계열은 3.4 전후, 자기주도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인문계열을 2점 초반대부터 3점 후반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학생부 교과보다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죠.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따라서 1점대가 합격할 수도 있고 3점 후반대가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계열은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3.2 전후로 나타났어요.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 평균 인문계열 2.3 전후, 자연계열은 2.7 전후로 나타났고, 논술 우수자는 인문계열 2.8 전후, 자연계열 3.1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성신여대 합격한 학생의 수기를 볼게요.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내신 등급이 1학년 때 4.6, 2학년 때 3.1, 3학년 때 2.5로 상승 곡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외 스펙은 봉사 140시간, 상장 15개, 독서 45권이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합격 요인은 성적 상승과 자잘하게 맞춰진 생기부, 자소서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분야에 이만큼 관심이 있어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다와 같이 연쇄적으로 균형 있게 자소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자기주도 인재 전형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전공 적합성 40, 학업 역량 20이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잘 풀어내야겠죠. 본인의 생기부에 있는 세특 등을 전공 적합성으로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